신창 풍차 해안도로입니다. 신창 풍차 해안도로는 제주도에서 일몰을 보기에 가장 유명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신창 풍차 해안도로에서 일몰을 보는 것도 너무 좋지만 하지만 이 주변에 일몰을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또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해걸음 전망대입니다. 해걸음 전망대는 이 풍차 해안도로에서 조금은 떨어져 있지만 바닷가에 서 있는 풍차들을 멀리서 바라볼 수가 있어서 웅장함이 느껴지는 일몰 명소인데요. 해걸음 전망대 앞에 이렇게 차를 대고 일몰을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차에서 일몰을 볼 수 있다는 것도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풍차 가까이서 일몰을 보고 싶은 분들은 판포 폭우를 추천하는데요. 이 판포 폭우는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해걸음 전망대와는 차로는 3분 거리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일몰을 바라보는 뷰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풍차 멀리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풍차 가까이서 일몰을 바라보고 싶은 분들은 판포 폭우로 향하시는 걸 저는 추천하는데요. 이곳은 또 이 앞에 바위들이 깔려 있고 나가서 서 있을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일몰샷을 사진 찍을 때도 꽤나 색다른 장면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등대도 있고 여러 포인트들이 있어서 일몰을 즐기기에 다양한 매력이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창 해안도로는 일몰로 정말 유명한 곳이지만 각각의 스팟마다 보이는 뷰가 조금씩은 달라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뷰를 찾아서 가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스팟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시는 곳에 찾아가셔서 제주의 아름다운 일몰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주 동쪽에서 일몰을 즐길 곳을 찾아가 봤는데요. 바로 오저역이라는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쪽에서만 일몰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셔서 일몰 보는 계획을 세우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주 동쪽 오저여에 가시면 아름다운 일몰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오저여는 주변에 초록초록한 잔디들이 깔려 있어서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요. 제가 갔을 때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했지만 아직 일몰 스팟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은 아니기 때문에 조용하게 일몰을 즐길 수 있는 명소입니다. 근데 제가 방문했을 때 물론 날씨마다 다르겠지만 바람이 정말 너무 많이 불어서 저는 긴팔을 챙겨서 가시는 거를 추천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계신 분들은 일몰 보러 한번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구엄리 돌염전인데요. 이 구엄리 돌염전은 제주 북쪽에 가까운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는 이 염전에 물이 차 있어서 반영샷을 보여드리려고 했었지만 제가 간 날에는 물이 차 있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바닷가를 따라서 이렇게 돌들이 돌출되어 있어서 조금 더 멋진 일몰을 즐길 수가 있는 곳이 구엄리 돌염전인데요. 그리고
이곳은 해안가를 따라서 드라이브 코스가 잘 마련되어 있어서 차를 타고 지나가시면서 드라이브로 일몰을 즐기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북쪽에 조금은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도착했을 때 일몰 시간이다 혹은 돌아가는 날 밤늦게 비행기를 타신다 하신 분들에게는 일몰을 보고 떠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찾아봤고요. 일몰은 언제 어디서나 봐도 저는 참 아름다웠고 특히 제주의 일몰은 여행 계획 중에는 꼭 한 번은 넣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추천한 일몰 포인트들 꼭 잊지 말고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일몰만 해서 제가 일출 포인트도 짧게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다음 컨텐츠의 오름 소개에 제가 소개해드리겠지만 지미봉에 가시면 우도 위로 떠오르는 해를 볼 수가 있어서 지미봉을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미오름을 추천해드립니다. 해의 방향이 이 영상과는 조금은 다르겠지만 이 성산일출봉 옆으로 떠오르는 해가 정말로 아름다웠던 곳인데요. 꼭 한번 이 말미오름에 올라가셔서 일출 보는 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계면의 이 형제섬 일출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해의 위치가 영상과는 지금은 조금 다를 거예요. 하지만 형제섬 사이로 떠오르는 해를 보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찾고 있기 때문에 이 형제섬 일출도 꼭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떠오르고 지는 해지만 참 제주도의 일몰과 일출은 너무나도 아름다운데요. 제주도에 방문하신다면 이 아름다운 일몰과 일출을 놓치지 말고 꼭 한번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Thank you.